보자고 하셨는지. 국정복 상무 말인데. 아. 내가 아주 그놈의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. 제가 당장 움직이면 너무 티가 날 텐데요. 이게... 다음 달에 인사이동 있는 거 알지요? 좋은 자리로 옮길 텐데 전부 예금이라도 줘야지 싶어서요. 알겠습니다, 회장님. 국상무권은 제가 힘 닿는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. 제가 해도 될 일인데 이렇게 회장님께서 직접... 개돼지들도 밥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아는 법이다. 그럼 틀림없이 충성을 다할 거야. 예, 다음부터 실수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뭐해 이거? 어? 아침부터 뭐해 이거? 어? 술 마시는 거 안 보여? 아, 잘 보여. 이럴 시간 있으면 이자경 잡아들일 궁리를 해야지. 이게 뭐 하는 거냐고. 나 직무 배제당했어. 뭐라고? 나 직무 배제당했다고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? 부장 유창호 말이야. 그 인간이 아무리 9.1 장학생이지만 참나.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하자마자 하는 짓이구나. 국정복이 풀어주고 나한테서 9.1 리조트권 뺏어서 지 라인인 박 검사한테 넘겨주더라고. 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. 어? 아니 대한민국 검사를 뭘로 보고 이 새끼들 진짜 씨. 마셔. 아줌마 여기 한 병 더요.